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씨요 현피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를 하실 경우에 민영사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의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이거 정말 새우 젖같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이구나, 옳다구나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오캠, 오픈 캡처 같은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으로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AJATV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의 제보센터였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아 이거 아닌데? 야! 박PD!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똑바로 못해? 어? 이거 뉴스 배틀 거, 아 저기 뭐야 전화 배틀 이거 오프닝 아니야? 아 이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똑바로 해. 예.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 네, 현재 그 저희 그 일하고 있는 박PD가 실수를 해서 오프닝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시청자와 함께 주둥이를 나불나불 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팝콘TV, 카카오TV, 유튜브에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본격 고급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현피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현피토론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기적적으로 또 언노운스님 코너의 지킴이 언노운스님께서 또 후원을 하신 바람에 또 현피토론이 잡혔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막 떨리고 정신이 몽롱하고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 모범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상당히 또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얼굴도 이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방송을 했던 BJ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고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만 활동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디바 제시카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된 얘기인데 아직도 그 동영상이 디바 제시카의 유튜브 채널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바 제시카 오남이 5,000원 발언 논란 때문인데요. 어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뉴커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TV에서 인기 BJ이자 인기 유튜버인 디바 제시카가 2015년 8월 5일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작년이에요. 해당 방송은 아프리카 TV에서 먼저 생방송을 진행하고 그때 당시에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린 것인데 요상한 사이비 종교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그맨 오나미를 거론해 성적인 모욕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디바 제시카 채널에 1년 6개월 넘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12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다. 그러니까 디바 제시카가 이제 뭐 미스터리라든가 미스터리나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코너를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15년 그 8월 5일 그쯤에 이제 요상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미스터리 얘기를 하다가 파리를 얘기하면서 개그맨 오나미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디바 제시카는 해당 영상에서 전범지구적인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사이비 종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5천원의 회비를 내시면 저희의 신도분들과 자유 성적인 관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사이비 종교에 이런 게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바 제시카가 그 뭐 개똥 철학 말도 안 되죠. 제가 진짜 준비하면서 뭐 말도 안 돼. 개똥 철학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비판을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한국에 있다니까요. 이거 어쩔 거냐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뭐 채팅을 했나 보죠. 저는 가입할 건데요.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이제 비아냥되면서 그때 이제 문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5천 원이면 개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디바 제시카가 5천 원인데 오나미가 나오면 5천 원이긴 한데 정말 5천 원 줘도 5천 원 바꿔도 안 할 것 같은 분이 나오면 어떡해?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지 라는 망언을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여성이지만 이 사이비 종교, 이 요상한 사이비 종교 8위의 이 사이비 종교가 거기 이제 교주 얼굴도 나오고 뭐 사진도 나오는데 5천 원만 내면 자기 그 사이비 종교 그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거 미친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하네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5천 원, 그러니까 그 시청자가 5천 원이면 개이득이 아니냐라는 뭐 투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5천 원인데 오나미가 나오면 5천 원이긴 한데 정말 5천 원 줘도 5천 원 받고도 안 할 것 같은 분이 나오면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청순에게 유해하고 같은 여성이지만 이건 심각한 성적 모욕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뉴커의 메인 헤드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지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발제가 되겠고 두 번째 내용은 카카오 TV 개편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TV가 주말에 하필이면 대부분 개편은 저기 오픈을 평일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대기업의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드백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버그라든가 문제점이라는 걸 이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주말에 이걸 터트린 겁니다. 오픈을. 그럼 평일에 해서 뭐 버그 게시판이나 이걸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유저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니까 어디 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카카오 TV 개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이제 대법원 군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중으로 대법원 그 상고 그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판결이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고 그 행정소송 자체가 서류로만 하는 재판이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뉴커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시면 클린 UCC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최근 병무청 현역 입영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관련된 주소가 있습니다. 탄원서나 증거 자료 제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태일 김윤태 논란, 유튜브의 느금마 엔터테인먼트의 폐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김윤태 장애인 비하 발언, 그리고 뭐 느금마 엔터 소속의 신태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멤버들한테까지 그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했던 인권 유린의 자료도 또 추가가 확인됐는데 빨리 추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심위에 제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박근혜 탄핵 심판 재판부에서 또 제출을 했어요. 고용태 이미 기각을 했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고용태 다시 증인 채택 그리고 그 최종 변론인을 3월 초로 옮겨달라 네, 이런 또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김정남 독살 테러를 한 사람들 북한에서 상당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부검하지 말고 시신을 인도해라 양도해라 그리고는 또 자꾸 시신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김정남 시신은 김정남의 유가족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유가족들이 불안하답니다. 역시 동남아가 치안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거를 꺼려하고 김정남도 자기가 죽을 자리를 본 게 이 동남아는 치안이 안 좋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애인 그러니까 뭐 부인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 또 애인 만나러 간다고 참 본인이 아니 마카오나 중국의 보호하에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독사를 여자 때문에 지가 죽을 자리를 또 파고 들어간 거죠 거기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긴 뭐 그 지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입니다만은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이 없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부작. 욕설하시면 사법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정말 우리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치료 안 하고. 여보세요? 홍기 형님 접니다. 네, 코미넴이네요. 네. 네.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홍기 형님? 네, 의견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아직 아니죠? 그 박근혜 대통령 아직 탄핵도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고요? 아니요. 경선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신청을 받는다고요? 경선 신청이 할 수 있는 거 준비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아니, 경선이야. 아니, 탄핵 안 돼요, 어차피. 아니, 탄핵이 안 되든 어차피 12월까지 임기가. 아, 12월 대선 해야 돼요, 어차피. 아, 그거를 벌써 한다고요? 아, 벌써 하는 게 아니라 3월 탄핵설 되는데 3월 탄핵하면 2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안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후보는 선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12월 가까이 가서 하는 거지 왜 벌써 해요? 이 설레발. 아니 그러니까 탄핵 결과 그러니까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준비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올해 12월이면 1년 앞두고 나서 오케이, 이미 알겠어. 다음. 박근혜 탄핵 안 될 건데 왜 민주당 경선하냐? 아, 일단 첫 번째였고요. 네. 오케이. 다음은 그 오남인가 그 있잖아요. 네. 수학이 목소리 크게 하세요. 그 오남인가 그 있잖아요. 네. 오남이요. 그게 왜 문제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게? 아니, 그게 약간 누구한테 제보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 제보 받아가지고 동영상을 확보해가지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거는 맨날 하는 말이잖아. 너 같으면 너 오남매랑 뽀뽀할래? 뭐 그런 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이 사이비 종교가 있어. 8위야. 사이비 종교, 8위야 한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5,000원만 내면, 회비를 내면, 신도들하고 성적. 너 그냥 오남이랑, 너 오남이랑 할래? 뭐 그런 거잖아요. 너 오남이랑 성관계 할래?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아니, 그냥 약간 그건 뭐 장난스럽게 맨날 할 수 있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본인은 장난이지. 그거를 12만 명이 봤는데, 아, 정말. 여보세요, 12만 명이 본 거예요. 어? 12만 명이 아직까지도 그 영상이 올라져 있는데. 자, 여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당신 가족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겁니까? 코미넴님. 성관계가 나쁜 말인가요? 그런 말을 비하하면 안 된다고 친구들끼리 뒤에서 몰래 뒷담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12만이 넘는 사람이 VOD를 봤는데 그런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게 인정 마지막 사과하세요! 오케이 인정 사과하세요 빨리 오케이, 인정. 사과 인정이 아니라 사과하세요! 아, 사과는 안 해 사과 안 해요! 다음 올게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면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원민서에서 보자. 원민서에서 보자고요? 본인은 그 경찰 지방청에 직접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사과하시고요. 그 철구 있잖아요.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나미 씨와 여성분들한테 사과를 해야지요. 문제가 없다뇨 그게. 오남씨 죄송합니다. 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금 인권을 유린한 네. 거예요. 아니 미국 이태원에서 유학한다는 사람이. 제가 또 우리 UN 인권 헌장도 위반했나요 제가?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라 미국 그 이태원에서 유학하는 사람이 그따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김윤태가 뭐 유엔 인권 헌장을 위반했다고 그러고 본인은 유엔 인권 헌장이 아니라 이태원 길거리 풍습 헌장으로 싸닥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 조용히 하세요 빨리 다른 분께는 말씀하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철구 있잖아요 철구 아프리카에 수학이 가까이 되라고요 아프리카에 철구 있잖아요 철구 예 그 사람이 형님 그 유행어 뺏겼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행어는 누구나 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저는 쪼잔하게 뭐라고 안 합니다. 히릿! 아이고야. 아빠가 엄마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히릿 자기가 쓰던데 맨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에. 그런데 돌려 쓰는 거를 뭐 어떻게 그걸 말을 막습니까? 유행어를. 나는 유행어가 수백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동할 땐 이동국 아 스톰 샤론 스톰 50대 여배우 스톰 자, 유인할 땐 유인천 갑니다 이런 건 돌려줄 수 있는 형님 형 부 형 나이 42야 42살이면 뭐예요? 너 같은 아들은 없잖아요. 42살이어도 내가 다행인 게 코미넨 같은 아들은 없다는 게 정말 하늘에 감사해요. 네. 더 하실 말 없죠? 안 끝할래.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빨리 하라고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현피토론을 혼자 다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제 전화가 안 오잖아요, 형님. 전화가 왜 안 와요? 오늘 지금 저 카카오 TV에서 300명 육박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니, 제가 시간 보내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아, 감사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부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여보세요? 피카츄! 예, 안 오나 했다. 피카츄! 너 가만히 있어. 피카츄! 가만히 있어, 너. 아저씨, 계속해! 계속해! 아저씨, 계속하라고! 아, 유신이 취업해서 요즘 못 왔습니다. 아이, 진짜 계속 하라고! 계속해. 피카츄! 아, 노래 왜 이렇게 느려? 피카츄! 그래. 조금만 기다려. 피카츄! 조금만. 피카츄! 그래, 이제. 피카츄! 다 잡았다, 이제. 피카츄! 그렇지?
비가 그렇지. 비가지유. 조금만 더. 비가지유. 그렇지. 뭐, 자. 비가지유. 운전 중 아니야. 비가지유. 그렇지. 비가지유. 자, 던진다. 비가지유. 비가지유. 자, 던진다. 비가지유. 이야! 비가 비가 비가지유. 몬스터볼 던졌어, 임마. 비가지유. 잡았다고. 비가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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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가지유. 자, 잡아. 비가 비가지유. 아, 유신이 코가 춥니다. 요즘 잡았어. 일하고 와서 힘드네요. 어, 잡았어, 잡았어. 힘듭니다, 유신이. 피카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여러분, 제가 피카츄를 잡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아, 피카츄를. 어우, 좋아. 아주. 어, 피카츄를 잡았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또 올게 왔구만. 예, 자기소개요. 오, 또 있다. 코, 예? 코 복사기요. 코 복사기녀예요. 잘 지내셨나요? 뭐라고요? 잘 지내셨냐고요. 네, 죽었는 줄 알았죠. 아이고, 예, 예.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의견은 따로 없고 유신이 예.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 제가 생각나서요? 여기는 저 060 어. 서비스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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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요? 뭐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너무 매정하게 말하길래. 매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응? 전화했는데 싫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여기 지금 폰팅이에요? 아니 고품격 뭐라고? 이제 반말까지 하네. 아니 고품격 토론 프로그램에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게 지금 어? 야, 안 되겠네 어? 장혁 부르겠습니다 장혁 보이스에 밥이나 처먹어 이것들아 센터장 어떤 여자가 전화했어 잡으러 갈게 센터장 여보세요?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김영사님 술을 소주 한 대병 먹은 것 같아요 소리가 들려요 만취한 여자예요. 그래? 잡으러. 여보세요? 네. 장난 전화가 오시면 안 돼요. 술 드시고. 술 안 먹었어요. 오늘. 자,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아니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옛날 야근하고 또 야근하고. 아, 내가 야근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예? 유신님은 네?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날 아침까지 야근입니다. 방송 끝나고.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잘못됐죠. 야근은 너무 많으니까. 오,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었군. 장난이고요. 네.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기 자 코복사기님. 제가 은투정 외톨이거든요. 아, 은투정. 아, 네, 수화기 좀 가까이 좀 대세요. 은투정 외톨이라고요, 죽순이에다가. 아, 죽순이에다가. 어디 죽순이에요? 죽순이 말고 직순이. 아, 직순이, 직장 다니는 직순이고, 은두녕 외. 직순이에요, 진짜. 아, 집순이, 집. 예. 집순. 하우스. 예, 집순이에다가 은두녕 외톨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그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집도 없으면 노숙자 돼야 돼요. 네, 집순이 집돌이는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비카츄! 비카츄! 잡았다니까. 비카츄! 나 똑같은 건 안 잡아. 난 똑같은 건 안 잡아요. 아까 저 포켓몬 고로 잡는 거 봤잖아요, 지금. 난 똑같은 거 안 잡아.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비카츄! 똑같은 거 안 잡는다고! 비카츄! 옆집으로 가봐. 비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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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속보입니다. 집구석에서 전화를 잡고 피카츄를 외치던 한 청년이 어머니 포켓몬 고에 볼에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축하 인터뷰로 아이고야
난 내 자식이 포켓몬인지 몰랐지. 아이고, 이거 풀어줘야 되겠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입니다. 네, 서울에 27살. 의견 주세요. 근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참 우연하게도 제가 방금 포켓몬 하다가 진짜 피카츄 잡았습니다. 아, 피카츄를 잡았어요? 네, 실제로. 예. 네, 전화 해본 것 쪽 사는데 피카츄가 지금 나와갖고. 네. 자, 그럼 닉네임 코켓몬고. 알겠습니다. 피카츄를 실제 잡았다. 실화죠? 네. 네. 그러니까 피카츄 잡은 게 실화. 네. 네. 그 뭐 주변에도 자랑하고 다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피카츄를 잡았. 네. 예, 뭐 말씀드리면은. 네. 의견 말씀하세요. 제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네. 아주 생각보다 많이 충격적. 아, 그 디바 제시카의 영상을 보셨군요. 네, 예, 예. 많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이게 맞으면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모른 척 넘긴 것도 아니고 네. 한 1분 30, 40초 후쯤에 또 채팅장에 오나미 씨 비하하는 거냐고 막 물어보니까 네. 뭐 오나미 씨가 그거 좋아한다고 뭐 개그우먼으로 컨셉이어서 좋아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개그우먼 안 봤냐 막 이렇게 대묻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심각하네. 실수로 나온 게 아니고 아예 그 아니니까 우리가 네. 남녀 관계에서 조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렇죠. 농담으로 사용하는 네. 것 자기 개그맨이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한다는 것이지 네. 저런 성적인 비하는 상당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충격적이고 약간 근데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잠깐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국이나 서양에서는 그런 조크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나 조크에 대해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SNL에서는 뭐 트럼프나 뭐 오바마나 뭐 전직 뭐 다 가지고 노는데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일단 미국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겠지만은 제가 저는 호주에서 살았거든요. 네. 한국에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럼 서양 쪽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다 뭐 개방적일 것 같다, 뭐 성격이 네. 오픈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예. 사람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더 보수적이거나 더 개방적일 수도 있는 거라서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외국에서도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래서 아니 사이비 종교에서 5천 원만 주면 뭐 신도들하고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가 있다. 근데 만약에 5천 원을 냈는데 오나미가 나오면 어떠냐? 이거는 그렇죠? 인격 살인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김윤태가 자기 네. 신상 털었다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 욕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 느긋마인터 소속되어 있는 신태일이나 다른 멤버한테 사과하라는 그런 인격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인격 살인을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 진행자가 또 개그우먼에게 인격살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발언을 한 영상을 1년 넘게 2년 가까이 유튜브에 올려 19금도 없이 올려가지고 12만 명의 그 시청자들이 봤고 그다음에 그걸로 수익까지 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그때 논란이 됐으면 이 편집을 해가지고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빼고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원본으로 올려놓고는 아 자기는 뭐 오나미가 그런 그 정도는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만약에 오나미 당사자가 용서를 하더라도 제3자나 다른 여성들이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성은 무슨 5천 원의 가치도 없는 거냐 성적으로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고 자체가 정말 심각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방송하다가 인기를 얻게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돈을 버니까 너무 자기들을 좀 저 과도하게 좀 자기 위치를 너무 좀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인터넷 방송에서 얻은 인기는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도 있. 연예인들도 보세요. 장동민 2년 전까지 엄청나게 뜨지 않았습니까? 한 순간에 과거 팟캐스트 했던 거랑 뭐 무한도전 그 멤버 그거 저기 욕심내다가 결국은 훅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 최근에 그 바른정당의 장재원 의원도
아들 그 고등 그 래퍼가 안 나갔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가니까 팡 터트려 버렸잖아요. 그냥 누가 뭐 계획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디바 제시카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거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했다는 거. 아 뭐 에이 뭐 개구먼이니까 괜찮다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나미 씨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법적인 뭐 이런 것까지 떠나서 이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먼 나는 뭐 너무 알고 있나요? 이 오나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그 디바 제시카 팬인 것 같은데 엊그젠가 와가지고 기사 보고 왔나 봐요. 그 뭐 그 선배 여자 개그맨하고 친분이 있는데 디바 제시카가 오나 그 선배고 오나미가 뭐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팬이.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개그우먼들도요. 개그우먼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망언과 개그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블랙 코미디고 아무리 주어크고 하더라도 여성을 외모로 따져가지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뭐 여성의 인권이다, 여혐 논란 막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진정한 여혐이거든요. 여성들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거라고. 같은 여성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의 그런 여혐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 삼는 것도 당연하지만 같은 여성이 외모에 따라서 무슨 뭐 지위나 뭐 명예나 아니면 무슨 학력, 돈 그런 거에 따라 특히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시카는 이번 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도 이제 이 토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자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자기들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기하고 문제를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인 컨셉으로 잘 이렇게 감춰지긴 했는데 네. 남자친구 문제도 있고 되게 아이고 이게 파헤쳐 보면 많습니다. 제보도 많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네 고품격 토론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많지 않은 토론 프로그램 현피 토론입니다. 자 디바 제시카의 오나미 5천원 발언 논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사건 사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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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쭈꾸미 같은 분을 봤나. 자 050-2323-5549번입니다 해치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편안하게 통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얘기 하시면 됩니다. 뭐 타이틀은 현피토론인데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 똑바로 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아 주제가 뭐냐고요? 네. 고헬입니다. 자 주제 파악은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제에 다 적혀 있는데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T 평생 전화번호입니다. 여보세요. 피카츄! 피카츄! 너 잡았다니까, 흔해! 피카츄! 지겨워! 피카츄! 피카츄! 꺼져쭈? 네, 지겨워, 지긋지긋하네, 이제. 자, 050-2323-5549번을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해야지, 그것도 좀 몇 년 동안 남은 사람. 여보세요? 피카츄! 야오! 피카츄! 너의 전생은? 피카츄! 너는 피카츄! 포켓몬에서 피카츄! 볼품없는 피카츄! 못생긴 피카피카! 10원 가치도 없는 피카츄! 담배 피카츄! 피카츄! 자 050-2323-5549번입니다. 포켓몬 랩스타 네. 여보세요? 요 체크 잇 아웃
랩을 맞추고 있어 고등 래퍼 어림없다 나는 이 소리에 맞춰 랩을 한다 라임이 살아있지 얘는 곧 병원으로 실어 갈 거다 119를 불러라 너는 찰과상 너는 고자이 마스 자 050-2323-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은 맨날 이거 와가지고 그냥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 자 050-2323-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비카츄 그만하라고 비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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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지긋지긋해가지고 정말 비카츄 비카츄 너의 이름은 비카츄 지우를 만날 때 비카츄 포켓몬볼에 비카츄 너는 비카츄 이름은 비카비카 비카츄 비카츄 자 050-2323-549번입니다 군대까지 다녀와서 이러고 있으니 참 누가 볼까봐 두렵습니다 정말 아니 지금 나이 한 20대 중반 돼가지고는 반스만 입고 궁뎅이 퍽퍽 긁으면서 피카츄 피카츄 Yo check it out 난 이 소리에 맞춰 랩을 한다 비트에 아투더 비트더 아투더 비트더 Yo 너무 심하게 하지마 그러다가 찰과상 너는 성별이 바뀔 수도 있지 Yo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 문은 잠궜니 이어폰은 끼고 Yo 문 밖에서 누가 듣고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 먹을 때 어머니가 물을 거야 많이 힘들지? 요새 많이 힘들지? 자 050-2323-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코라즈입니다 코 누구요? 코라즈요 코 라지? 라지 아 코 라지 네 네네. 피자 라지도 아니고 코 라지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아니 피자 라지도 아니고 코라지라고요 네 재미없고요 자 소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네네 네. 그 유시님은 그 김정남이 왜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정남이 네. 왜 살해당했냐?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귀화하려고 했다고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아무래도 그 김정은이 아직 체제가 안 잡혔는데 계속 네. 이제 김정남이 중국의 비호 아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김정남은 근데 아예 권력이 없는 그냥 떠돌이 신세 저기, 아닌가요? 조선시대 때요. 왕이 네. 있어요. 왕이 좀 어려. 지금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 왕 다툼에서 밀려서 백두혈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넘어가서 근데 네. 그 사람이 왕족이 그 같은 그 핏줄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는 정권의 위기입니다. 걔네들의 권력의 위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잠재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저 김정일의 아들 밑에 아들들한테는 다 붙는단 말이지. 왜? 자기들이 북한에서 권력을 못 얻었던 사람들, 친중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도모를 위해서 망명정부를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네. 약간 왕정하고 비슷하거든요. 1인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 명이 지금 세습체제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김정남이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장남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조선시대 끝났지만 유교사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 중요한 게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의 존재를 잘 모른대요. 탈북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의 요인을 제거를 한 거죠. 자기한테 그 저기 뭐야 대항할 만한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 김정남의 아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근데 아마 중국 쪽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숨은 걸로 봐서는 근데 그 아들은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김정을의 손자일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위를 봤을 때 손자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이 우위죠. 근데 김정남은 형이었잖아요. 그렇죠? 형이었기 네. 때문에 김정은의 그 위라고 볼 수가 동등하거나 위로 볼 수 있는 건데 손자는 좀 다른 문제죠. 조카는. 조카까지는 안 건드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애 그 건드려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김정남은 했고 이제 김정철이 하나 남았는데 걔는 이제 모르죠. 걔는 맨 그 저기 그
에릭 크랩턴 공연이나 보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예. 걔는 이제 뭐 모르죠,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저는 유진님이 약간 김정남하고 닮은 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유신은 김정남 닮은 꼴이다.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어떻게 김정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생긴. 너 고소하겠어? 생긴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상황들이. 아니 상황들이 그 내가 뭐. 지위가 지금. 내가 후기자도 아니고. 유신은도 아프리카에서 그냥 김정남도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그 아니 북한에서 장남으로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고 유신님도 아프리카 대상을 하셨던 분이고 제일 잘 나가셨던 분인데 자, 결국 눈 밖으로 낳고 팽당하셨잖아요. 자 코라지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당첨되셨습니다. 원미 옆 말씀 들어보세요. 자 유신은 김정남하고 닮은 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처지가... 아니 얼굴이 닮았다는 건 아니... 얼굴은 솔직히 김정남이 낫죠. 아 얼굴도 김정남이 낫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본인 이상형은 김정남 얼굴이다. 본인 이상형은 저는 유신님이 더 좋죠. 유신님이 더 좋지만 난 저 거절하도록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건데 네. 근데 아프리카가 유신님이 이렇게 네. 아프리카가 유신님을 이렇게 고소를 못하거나 이렇게 못 건드리는 이유가 유신님이 언론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뭐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 있나? 야,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괜히 또 우리가 소송해가지고는 이슈화되고 논란되고 네. 네, 오히려 얘를 키워주는 게 아니냐. 근데 네. 유신님을 고소한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될까요? 논란이 되죠. 언론사 대표를 고소하면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그것도 클린이슈 캠페인. 그 언론사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언론사는 또 연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언론사가 네. 탄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압받는다 그러면 또 많이들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나 팩트TV나 뭐 이런 또 뭐 팟캐스트. 아, 뭐 그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대한 언론사 운영하신 분들이 기업이나 네네. 권력을 가진 정권에서 작은 언론사라고 막 예, 내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신을 더 키워주긴 싫은가 보죠. 근데 유신님이 그 카카오 TV로 개편이 됐잖아요. 네. 아까 유신님이 그 시청자 수 말하는 거 보니까. 예. 일단 카카오 TV 개편을 통해서 유신님이 득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득이 될지는 모르는데 후원도 쿠키도 못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도 아직 너무 안 돼. 후원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딱 퍼져잡아옹요. 아니 길게 보셔야죠. 뭐 맨날 통해서 어떻게 맨날 아니 길게 터져요.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카카오 TV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들어보세요. 볼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긍정적으로 저는 볼게 뭐냐면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아 알겠어요.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 TV한테 저는 인기나 그런 능력에 따른 그 차등 지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개편 전에 어 네네 그 비즈 스테이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미리 받아놓고 막 받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그것도 미리 해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머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늦게 신청해, 이제 알아가 신청했으면 뭐 2주 걸린다, 1주 걸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방송한 사람들은 그 데이터, 그 광고 수익료나 이런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다음이 카카오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당하다. 기회의 평등은 그 대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신에 유신님이 시청자를 얻었잖아요. 시청자를 얻는 게 요즘, 아니라 아니 요즘 추세가 유신님 자꾸 시청자도 줄어들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였고 그거는 볼방송이 없으니까 볼방송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솔직히 보면 유신님의 자 대부분이 들어보세요 올라갈 수 카카오 TV에는 카카오 TV에는 대부분이 다 게임 방송입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네. 내려다 보면은 공유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호기심을 느껴서 들어오는 것이죠. Beautiful day. 너를 찾을 수 beautiful day.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TV였을 때도
거의 다 게임 방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야, 그때도 사람들이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카톡하고 그때도 TV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도 들어왔어요. 사과했잖아. 뭐라고요? 아니 시청자들이 지금 카카오TV에서 사과했잖아. 내가 농담이라고. 응? 공유는 칼이 심장에 있지만 저는 여기에 수저가 박혀 있어요. 먹개비라고. 어? 나는 공유는 칼이 있고 유신은 여기에 먹쇼에 먹는 힘으로서 먹는 힘이면 이게 신격 아닙니까? 먹방계에. 난 여기 황금 숟가락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후원도 좀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후원 안 들어와요. KS님이나 예전에 보니까 요 근래 보니까 먹방으로 맨날 하는 거 아니 같고. 먹쇼는 거기서 수수료 떼죠, 세금 떼죠, 음식값 떼야 되잖아요. 남는 거 조금 그거 운영비에 보태는 게 그렇게 아니, 눈에 가십니까? 뭐 얼마나 비싸다고? 음식이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예요. 그 먹쇼 신청하려면 얼마인데요? 1,000개예요. 그러면 뭐 남는 장사죠. 뭐가 남아요 그게 1,000개에서 그럼 한 3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40% 떼고 그걸 하면. 운영비에 보태야 된다. 여기 스튜디오 운영하고 사이트 운영해야 되고 도메인값 그러니까 전기세 내가 통신비 얼마나 많은데요. 알지도 못하고 사업은 해봤나 애성이 요 사업할 때 전기세가 30만 원, 난방비 포함 가스비 요 상하수도 관리비 요 check it out. 이거 다 까면 남는 게 없어. 나 외부일 알바까지 뛰고 있어. 나 그지 깽깽이 요 맨날 월말에 맨날 랩을 하시더라고요. 랩을 내가 언제 분리할 때예요. 이거 랩은 분리할 때마다 사람 말을 막아놓고 막 랩을 내가 하시던데. 얘기한 말을 계속 끊으니까 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항정신이죠. 아, 랩은 힙합 알아요? 힙합은 저항정신이야. 아, 당신이 계속 말을 끊으니까 나는 랩으로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제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3초 드릴게요. 아 그렇게 힘든 분이 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살 필요가 있나? 자 3초 아주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요. 자 부천에서 네.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사나 이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사업을 하려면 대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정읍 가면 소 있어요. 닭 있어요. 아니 뭐 인터넷 아니 그러니까 기사 올리고 아니 그러니 기사 올리고 이러는 게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도 하고 미팅도 하고 가서 찾아보고 국회 출입 기자잖아 유신. 유신이 대한민국 출입 기자야. 어? 아, 출입. 그러니까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아니, 한 번 가는 건데. 국회 출입 기자가 아, 우리가 인력 올라오면 되지. 우리가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상시로 거기에 거주할 수는 없어요. 큰 데는 거기에 아니, 상시로 뭐 있죠. 그래도 언론사에 기자가 몇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각 담당하는 그 임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우리 뭐 기자들 어떻게 그러니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아니고. 걸 담당하냐 이거죠. 내가 대표니까 있겠지. 그렇죠. 대표가 대표로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축구에서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데 직원이 얼마나 달랑 3명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요? 그럼 대주주가 되세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좀 투자를 아, 하세요. 그 대대주가 뭐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주는 게 많이 없는데 당연히 최소한 일만 시켜야지 주는 게 없는데. 아니 대표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다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나예요. 그렇게 많은 그게 바로 나예요. 네,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근데 아까 본인 자 코라지 네. 자 아까 저기 유씨는 김정남 닮은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라지님은 그분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죠? 김기춘. 네, 그렇게 퉁치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카카오 TV 개편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정상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뭐 카카오 TV가 맨날 뭐 대도서관이나 이런 잘 나가는 비제들로 아, 밀어주니까 너무 불평불판이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밀어주네. 나는 지금 컴퓨터가 9년 8년 아니, 된 당연히 컴퓨터. 대도서관은 당연히 그 이름빨이 있으니까. 아니요 맨날 값이 다르니까. 아니요 대도서관 왔을 때 옛날에 주먹감자 나보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그거는 그 다음 파서 그 뭐야. 파수들이 많았던 시절이고. 아니 지금도 파수 그대로 왔어요. 그 파수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 고향 떠나서. 지금 파수들이 그 당시에 파수들이 아니죠. 아, 그 지금 팟된 파수들. 저기요 카카오 TV랑 통합은 됐지만 아직도 파플레이예요. 아직도 파수들은 그대로 파수입니다. 아, 말은 그렇지만 그 파수들의 그 예전 그때를 그리워하는 파수들이 많았잖아요. 다 그 환경이 바뀌면 네. 그대로 다 또 적용을 잘 합니다. 아니죠. 그 파수들이 왜 다음 파수로 몰려 들어왔겠어요? 아프리카의 그런 시스템.
네? 그런 방송들이 싫어가지고 다음파트로 몰려 들어갔던 건데. 네. 우선 이거 다음파트 그 아프리카처럼 변해가는데 거기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다른 데갈 수도 없잖아요, 뭐, 가봐야. 아프리카 TV도 뭐, 이제, 거기고, 트위치 TV도 그렇고, 그나마. 강냉이나 뭐 트위치나 이런 데로 가겠죠. 아, 거기 가봐야 사람도 없어요. 그 트위치 TV도 유명한 게임 방송 한 사람들이나 사람들 있지, 나머지 방송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데, 생각을 해봐요. 어? 아니, 자기 저기 그, 방 뺐다고 해가지고, 저기 산골로 올라가요? 주변을 그 알아보지? 유신님은 예. 카카오TV에서 약간 외면받은 게 뭐냐면, 네. 저는 유신님이 그 다음팟으로 처음 오셨을 때, 네. 네. 저는 처음 배운 게 아니라, 팟수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 아, 아니요. 저는 초기 때부터 했었고, 팟수의 그러니까 지지들이. 팟수들의 지지를 지지층을 못 받았기 예, 때문에,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바로 거기서 이제 고꾸라졌대. 자, 우리가요. 아니에요. 제가 팟콘TV, 다음 TV파에서 방송할 때두 번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아, 아프리카, 무슨, 아니, 무슨 들어보세요! 전성기가 없어? 들어보세요! 식혜를 들어보세요! 자, 아이고, 때려보시다. 자, 두 번의 그 아주 뭐 전성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프리카 TV에서 잘리고 왔을 때, SBS 모닝와이드 BJ 미영수 사건 인터뷰했다고, 네. 그때 거의 수천 명, 만명 이상 봤습니다. 중계방이 수없이 아, 그건 많았어요. 당연히 어그로가 아, 끌렸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기가 그걸 뭐 많은, 전성기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얘기를 하라고. 아니, 자, 언제까지 말하는 거야? 내 방송이야. 네 방송이라든가.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의 만명 이상이 방송에 왔는데, 나중에 그 아프리카 TV의 시사 방송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팬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TV파 쪽에서 클린식 캠페인 좀안 했으면 좋겠다. 논란이 되니까 플랫폼 간에. 그래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등장해서 또 시청자가 마이 그 리틀 텔레비전 편승해가지고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인터넷 방송의 시조세다. 시조세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아, 좋은 시작했습니다. 말로 해서 아, 시조세지. 그러니까 다른 거의 말로 하면은 뭐, 마감됐어요. 유신은 다 알겠지만. 마감됐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시청자가 늘었는데 갑자기 다음 TV파 운영자들이 계속 방폭을 시키고, 그다음에 리스트에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무슨 저작권 노래도 안 틀었는데 무슨 뭐 틀지도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했다고 막 경고 때려버리고, 사과 1분 그 사과. 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요? 그거는 말도 작곡, 유신 조. 그 작곡가가 작곡했는데 뭔개그 뿌듯어 먹다가 작곡가가 틀어먼 소리가. 유신한테 준 다음에 예. 유신한테 곡을 준 다음에 유신님 강하게 하려고 저작권을 걸어놨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 아무튼 그런 그 저에도 전성기가 있었나, 이런 많은 아 탄압과. 전성기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냥 약간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이게 유신방송이 단발성으로 식상하다 그러는데, 다른 막장방송이나 이런 먹방 보고 오면은 유신이 그리울 그래가지고 때가 유신님이 있어요. 그때 파수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파수들을 외면했다. 저기요. 그래서 유신님의 지지층을 잃었고 임방겔이나 파수, 고꾸라졌다. 임방겔이나 파수나 이런 사람들 지지는 하루아침의 꿈입니다. 가서 임방겔 보세요. 막 철구 짱이다, 철구 아니죠. 짱이다 아, 하다가 그거 한 사건. 임방계라고는 다른 거죠, 아니요, 유신님. 파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방계라고는 다르죠. 왜냐면 파수들은 철구, 아프리카를 등지고 온 사람들인데 철구, 철구, 철투구. 유신님이 아프리카를 까는 사람인데 자, 파수들이요. 아니 파수들이 다시 그 분해대가 붙으면서 철구 그 철투비하는 애도 파수 출신이고, 상당수가 다 흡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TV 쪽에 같이 와 양다리로 왔다 갔다리 해요. 아니 그분이 철거 그 유튜브로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파수들을 그분이 대변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 주요 활동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헤럴드 만들 때에도 파수들이 관여했는데 이제 손다 뗐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파수들의 세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무슨 욕하고 막 그런 거는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음 팟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유신이 파수를 다 응집시키고 다 이제 유신이 품었어야 됐다고요. 품긴 뭘 품어? 내가 닭이에요. 내가 그 파수를 품게. 어? 어? 파수들을 내가 닭도 아니고 무슨 알도 아니고 내가 품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유신님이 지지층을 잃은 거죠. 야, 네? 알겠습니다. 본인도. 유신님의 지지층이 분산이 자, 됐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자, 본인도 그래서 파수예요? 아, 저는 파수는 아니죠. 예. 그냥 본인은 팟 같아요, 팟.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번 카카오 TV 개편을 통해서 불평불만 좀 그만하시고 내 마음이에요. 나는 또 그러시네. 인터넷 또 방송의 전문 기자로서 클린 뉴스 개편을 하는 사람으로서 플랫폼이 보완되고 그다음에 그 기회의 평등 그래야 애정을 갖고 아니, 이 카카오 TV에 얘기하는 어떻게 기회 평등이 가냐고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잖아.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하고 군산대 나온 사람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서울대 나오고 군산대 나온 사람의 그 뭐 무슨 스펙을 그걸 뭐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하철 패스 탈 때 서울대생은 어? 500원 받고 군산대생 1000원 받습니까? 그거 아, 아니잖아요. 얘가 다른 거죠. 얘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오히려 대도서관은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시청자층이나 인프라 이걸 뭐라고 하는 게 그걸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 TV를 다시 초기화해가지고 만들 때 최소한 시작은 같이 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광고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비즈 스테이션. 이건 미리 가입해 놓으라. 미리 그 허락을 받아 놓으라. 이거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플러스 친구 카카오. 그것도 미리 하라고 하면 2주 안에 걸리니까 미리 다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일반 PD가. 뭐 그게 평생 신청이 이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근데 다른 운영자들랑 친분 있는 PD들은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무장했는데 우리는 바스만 입고 죽창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전쟁에서? 다른 애들은 막 M60 막 무슨 최첩 다 했는데 나머지는 운영자 시청자를 얻었잖아요. 나머지들은 운영자들에게 이쁨을 못 받아서 간택을 못 받아가지고 바스만 있고 너무 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게 극단적인 네.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아니, 거는 지금 막말로 말해가지고 지금 그 카카오 TV가 없었으면 유신님 시청자 수가 진짜 완전히 그냥 그건 아니죠. 어디서 방송을 하더라도 네. 열심히 방송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 유신님 방송에 열심히 방송 안 방송에 아니요 방송에 집중할 수 없죠. 저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인터넷 방송만 하루 종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대표 기자 아닙니까? 거기가 중심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시청자도 많고 별봉선도 많이 터졌으면 그 시절처럼 했겠죠, 방송을. 아니죠. 방송 시간을 왜 줄였겠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어그로 끌어가지고 본인 말대로 어? 더 주세요 그렇게 했겠지. 저희 VIP나 후원 한 분 중에 내가 더 달라고 쪽지라도 한번 보낸 사람 있어요? 19년째? 아, 제가 유신님이 풍선을 구걸한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내 말은 그런 겁니다. 내가 방송에 올인하려면 이렇게 방송 안 하죠. 내가 방송하면 지금 이 파수들이나 아, 저기 뭐야 그 각 플랫폼의 너무 성격에 맞게 과거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유신님은 뭐 이렇게 과거가 빠진 게 아니라 정념에서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아닙니다. 것 같아요. 유신님은. 저는 제가 믿는 게요.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지나도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다. 뭐냐? 첫 번째는 성실함. 저 지금 보면 한 달 내내 봐면서 촛불 집회나 지금 그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팬을 들어보세요. 자. 저 촛불 집회 외부 일정이라든가 고향의 아버지 병문하는 거 빼고는 계속 방송하죠. 눈이 떨리든 뭐 입술이 뒤어 터지든 그런 성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 뭐 스포츠 중계를 앞으로 카카오 TV 스포츠 중계 이제 신청해가지고 막 BJ들도 할 거 아닙니까? PD들도 그러한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전 정신입니다. 근데 내가 성실은 할 수 있어요. 매일 방송할 수 있다고 시간도 늘릴 수 있어요. 고생하더라도 열정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과 도전 정신에서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정에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성실함은 매일 하면 되는데 뭐 하던 대로 시간 좀 늘리고 근데 이 열정이나 아니면 도전 정신은 아무래도 뉴커라는 그런 사이트 그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스폰서 제대로 들어오고 후원이 좀 빵빵하면 지금 게임 방송 오버워치도 1월 말에 테스트하기로 했는데 못 했잖아요. 컴퓨터 지금 협상을 했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 아니 그거는 일단 열정을 보여야지 그렇게 그런 후원도 들어오고 그런 협찬도 들어올 만한데.
거의 그냥 열정 없이 그냥. 자, 지금 본인이 네? 상당히... 시간 되니까 키고. 네? 시간 되니까 아니, 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신님이 지금 아예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시절보다는 열정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업이 인터넷 방송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유신님이 지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업이 바뀌었다는 거고 일단 협찬해 주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니까. 그거가 아니라 운영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협찬을 해주고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 대도서관도 돈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대도서관이나 그런 분들도 애초부터 인기가 많고 후원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인터넷 방송에 올인할 수 있었으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방송하고 하면은 애청자나 이런 사람 더 늘겠죠. 게임 방송도 하면 게임 매니저도 많이, 매니아도 오고 예전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저도 방송 쪽에는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지금 저하고 동갑인 차태현은 애가 셋입니다. 큰 딸이 지금 11살이에요. 열몇 살 알고 있더라? 열 몇 살인가? 저는 유신님이 뭐 언론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저는 유신님이 그 1등도 아프리카 대상도 탄 적도 있고 유신님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어요. 타고 나고 잘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좀 방송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코라지님 그럼 앞으로 자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라가 되도록. 유신님. 예,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 자라가 될 수 있도록.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격 인터넷 방송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현피 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아, 예, 대전사는 대학생입니다. 대전에 몇 살이요? 25살입니다. 네, 처음 전화하신 건가요? 예, 예, 예. 네, 의견 주시죠? 아, 처음 보는데 오늘 네. 그 오남이 성희롱 발언이 언제 터진 건가요? 아, 이게 일단은 2015년 8월 5일 날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8월. 근데 유신 님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성희롱 발언으로 처벌을 받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책임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오남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채널 폐쇄 아니면 당분간 활동 중단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처럼. 그러니까 당분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채널 폐쇄 및 1년 이상의 자제 스스로 반성하고 그다음에 오남이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공지하고 그 책임을 사회적인 책임 본인의 인기와 수익이나 그런 거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활동 중단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오나미 씨한테 직접 사과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다른 건 좀 아시죠? 뭔 개소리입니까, 갑자기 지금? 아니 갑자기 네? 성폭행이 왜 나와요? 아닌가 성폭행은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돼 가지고요. 성범죄에 네네. 대해서는 제3자들이 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신고 고발. 성희롱은 안 됩니다. 됩니다. 누가 직장에서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계속 성희롱을 한다. 그걸 찍어 가지고 다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다 성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고죄 얘기하시는 거죠? 친고죄 폐지됐다고 이제. 근데 그 범죄에 성희롱은 안 들어가지 않나요? 성희롱은 성범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처벌 의사가 있냐 없냐가 어느 정도 형량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판결이 낼 때 그러잖아요. 피해자와 네네.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네네. 점을 들어서 감안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사 그 소송은 영향을 주죠.
근데 네네. 예전에는 친고죄라 제3자가 고발을 못했는데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다고요. 누구나.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기 위치나 자기 상황 때문에 자기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압박 네네. 때문에 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한 된다고 돼 있는데 친고죄 페이지에 있어서. 예, 자 닉네임 코친고. 네. 아니 그러면 고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 고발을 할지는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 변호사가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고발했다가는 저는 그 원미경찰서에 출근해야 됩니다. 저의 직장이 부천 원미경찰서로 바뀌어요. 왜냐? BJ들이 뭐 사건 사고 일으킬 때마다 내가 대신 다 고발하면 저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근무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유신님이 이제 기자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아 기자가 아니 기자가 기사를 쓰고 비판하는 것이지 고발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사를 써서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시민 단체를 제가 그 클린유씨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고발장을 제출하는 건데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네.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빨리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여론 기사를 써서 그걸 여론을 형성하는 것보다 고발이라는 강한 메시지. 아 그러니까요. 고발 좋은데 고발에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과 거죠. 시간과 돈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 커뮤니티 대표로서 편집자로서. 이거 운영도 하고 체크도 하고 뭐 야한 광고 올라오면 삭제해야 되고 뭐 이의제기 오면 다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이게 반나절 이상 조사를 받아요. 간단한 사건도.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어떤 뜻인지 알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제보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네. 많이 응원을 해 주시면 더 많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여쭤보세요. 유신님, 이거 좀 논외인데, 성매매 찬성 반대 어느 입장이신가요? 아, 저는 성매매라는 표현을 상당히 저급하고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인격 모독이에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래서 저는 성산업합법화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성적인 즐거움을 누르기 위한 그런 권리를 보장하자.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청결과 그다음에 안전과 그리고 세금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성산업에서 뭐 영상 제작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런 접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산업화해가지고 그 대신 거기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아청법처럼 5년 이상 그 다음에 무기징역까지 때려버리고 모든 재산 몰수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규정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그 처벌에. 그러니까 성인들이 즐기는 자유는 성산업 합법화로 보장해주고 그러나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파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불법인데도 몰래 하니까 어플이나 이런 걸로 막 불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파는 사람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아니요. 원래는 같이 처벌 받는데 그 처벌이 약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성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둘 다 불법인데 너무나 이제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측에서는 야 이거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생계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걸 왜 막냐 여성들이 힘든데 그런 입장이고.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걸 대놓고 놔두면 이게 더 안 할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냐. 성매매를, 성 이런 서비스를. 그런 논쟁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미 선진국이나 이런 방향이 그걸 차라리 보장해주고 세금 내고 미성년자나 이런 접근을 완전히 막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협적. 그러니까 그걸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암암리에 벌어지면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게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이게 음성화되면 제일 많이 거기에서 학대당하고 피해 있고. 그럼 아청법도 네. 폐지가 네. 좀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아청법이 왜 폐지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쪽이. 내가 지금 착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성산업 합법화가 아청법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산업이 아, 그렇죠. 성산업이 합법화돼도 거기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거는 엄격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런 건 처벌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네네. 저기 자기 주민번호로는 웹하드에서 야한 영상은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거나 이렇게 네네. 도용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네네.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 성인 인증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도 물리고. 네, 그래서 네. 네, 그거면 성산업화를 합법화하되 성산업을 합법화하되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몇 배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한 아청법의 한 종류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그건 당연히 규제해야죠. 규제해야 돼요? 당연히 규제해야죠. 그게 그 아청법 그 위반의 그 음란 비디오에 성인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는 학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기자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복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연기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미성년자를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반대하는 근데 겁니다. 그걸 본다고 성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돼요, 그게. 그걸 통해서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면 그 성교육 교재가요. 일본 음란물이에요. 자, 일본 음란물 보면 처음에 이에 싫어요. 그 다음에 이따이 아파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김우찌 쓰고이 김우찌가 되거든요. 이 4단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의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강제적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김우찌가 되거든요. 좋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교육이. 그러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일으키고 나서 그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걔도 즐겼다. 걔도 즐긴 거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걔도 좋아해서 좋았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야동 때문에 아니 그게 음란물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담배 계속 피면은 이거 중독되죠. 그쵸?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세 동대문 보세우류 지금 안 팔려요. 가서 사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담배를 계속 피면 담배 중독되고 술을 계속 자주 먹으면 술에 중독되고 김건모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 계속 빠져들면 게임에 중독되죠. 음란물도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어요. 음란물 중독이. 그래서 병신들이 게임 10시 이후에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친. 삐 욕은 하지 마시고요. 기본이 안 돼 있어. 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욕을.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란물도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는 막 그 미국이나 유럽산 그쪽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의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음란물에 그런 그것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결되는 건 연결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그런 잘못된 내용들, 스토리가 있는 영상들을 보다가 그게 된다. 처음엔 싫다가 나중에는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여성, 남성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싫으면 끝까지 싫은 거예요. 처음에 싫은데 나중에 좋은 게 어딨냐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명상일 뿐인 거죠. 그거를 통해서 누가 그게 정신 질환의 범위에 정신 질환 범위에 있다니까요. 음란물 중독이 자기가 즐겨 보다 보면 내가 이거를 실행해도 그 상대방이 좋아할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음란물 중독자들은 정상적인 남녀 이성 교제를 통한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막 이런 정상적인 이성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런 음란물의 잘못된 상황 제시나 연기나 이런 걸 바탕으로 현실하고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 처음에 싫어하다가 나중엔 다 좋아하는구나 이성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게 뭐가 적절하지 못한 일본 야동을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부족함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피하시는데 아 피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주제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우리가 성 관련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짧게 하면 됐죠. 주제 다른 주제니까. 자 하여튼 저 야동 좀 그만 보세요. 코친고님. 자 050-2323-549번입니다. 지나친 음란물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인천에 사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인천, 아, 나이를 말씀 몇 살이에요? 인천에 몇 살이요? 아, 스무 살입니다. 네, 스무 살이에요. 예? 서른 살입니다. 아, 스무 살이랬다가 서른 살로 열 개가 점프되네요. 자, 닉네임 코 점프. 자, 의견 말씀하시죠?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토론이 좀 저질이어서, 토론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예. 예. 지금, 고통농장 사건 이전에 터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예, 사드 문제가 원래는 논란의 발음을 좀 똑바로 해. 사드가 아니라 사드입니다. 사드. 예. 사드, 네. 사드. 사드. 사드가, 사드. 예.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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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논란의 중점이었었는데 네. 예. 선생님께서는 사드 문제,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드 반대입니다. 아, 왜 반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 사드는 뭐 우리나라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예전부터 그 9.11 테러 이후에 MD 전략, 미사일 방어 전략을 해가지고 전 세계 우방 자기하고 저 그 관계가 있는 나라에다가 미사일 방어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이 올 때 중간에서 격추시키는 그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기술적인 결함이나 우방국의 반대로 때문에 그걸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사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 사드 미사일 방어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는 개소리고요. 일본과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기지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딱 기지가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타겟팅해 가지고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불이익을 주게 된단 말이죠. 외교상으로. 그럼 왜 우리가 하냐는 얘기죠.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드 설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들 공격용 잡아봐요.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국방 훈련할 때 군사 훈련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뭐 우려감은 표시하지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지들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뭐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들고 왔다 갔다 해도 뭐라고 안 한다고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방어 기지는 분명히 그 노리는 게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방어기지 아니냐. 그거 조금만 수정하면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공격할 수 있어요. 예,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 영국 조사 보고서도 그렇잖아요. 예. 보면은 샬롯 조사 보고서들에서 이르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군사 어떤 협정을 했을 때 잘못 자기가 협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군사 협정을 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웃기가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편의만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이런 운영은 미군이 알아서 하는 개소리예요. 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그거 나중에는 결국 우리 국방부에 다 우리나라 재산을 줘야 돼요. 왜? 미국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잖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다 해줘요. 아낌없이 다 줄 거야. 최순실 결재를 받고. 큰일 났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와우 놀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의견 있나요? 네.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의외로 그거를 반대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인터넷 방송 유일무이란 프로그램 현피토론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언노운스님 협찬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따이 스무지.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나서 20년 넘게 야동만 봤던 청년의 증상입니다. 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따이 기묻지. 누가 보면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방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기본 옵션입니다. 야동으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배운 청년들은 앞으로 성에 대한 착각에 빠져 성범죄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물 중독자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란물을 일주일에 얼마나 보십니까? 3번 봅니다. 2번.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헤릿! 자, 키세님께서 팝콘TV에서 오늘 첫 번째 1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헤릿!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청자는 늘어났는데 후원을 안 해요. 큰일 났습니다. 아, 순실씨, 큰일 났네. 시청자는 카카오TV에서 많이 늘었는데, 얘네들이 결제가 안 되니까 쿠키도 지금 안 되고 다 죽어. 후원 안 되면 먹쇼고 코너고 다 죽어. 이거 빨리 그 운영자가 빨리 이거 컨펌해야지. 아니면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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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오랜만이라고? 500만을 달라고? 아, 꺼져. 네, 개수작 부리지 마시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별도의 요금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와 함께하는 사다TV 유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아, 네,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30살인데요. 수험생인데요. 자, 잠깐만요. 서울에 사는 몇 살이요? 30살이요. 네, 방송 소리 줄이세요. 아, 예. 죄송하겠습니다. 이거 그 행시 폐지에 대해서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 닉네임 코행시. 자, 행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뭐 찬성입니다. 네. 차라리 공무원 그 4년제 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인성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걸러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하면 시험을 봐서 뭐 7급이나 능력에 따라서 9급, 7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이 5급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잘못된 인성을 갖게 돼요. 아, 나는 특급층이구나, 특수층이구나, 나는 뭐 기득권, 뭐 이제 엘리트층이구나라는 착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뭐 이 5급 그런 폐지하고 공무원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행정관이라든가. 아, 그리고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성교육이나 제대로 된 그 부정부패 방지 교육을 해시켜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사시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치킨 반반, 치킨 먹고 싶네. 자, 그리고 일단은 반반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로스쿨에서는 변호사만 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는 남겨놓고 그 사법시험을 판사나 검사시험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 우리가 로스쿨 나온 사람들 중에 검사나 판사를 임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뭐 네. 보완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판사는 따로 뽑고 사법부에서 판사는 따로 뽑고 검사는 또 검찰청에서 따로 뽑고 거기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연수기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나 검사는 그만뒀을 때 바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그들은 그 국선 변호인
그 양질의 국선 변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선 변호를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월급 받잖아요. 생계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나고 나서는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 판사 검사와 변호사를 분리시켜버리자, 완전히. 네,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계속해서 국선 변호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없는 한 그렇게 해야 되고, 사법 부정부패를 한 사람은 영구 추방을 해야 된다.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웃긴 게 온갖 부정부패 다한 사람들, 뭐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은, 온갖 뭐 부정부패 한 사람들이 다시 사면 받아가지고 변호사 개업하거든요. 그건 무슨 평생 직장이야.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든, 네, 의사든 변호사든 부정부패에 연관돼가지고 형을 받으면 그 기간의 10배, 그러니까 형이 5년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부정부패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99 출신들이 이렇게 진급을 빨리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기본적으로 요즘 뭐 삼성에서도 뭐 직급을 많이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예. 말해서 그 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그 책정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보니까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을 네. 집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저는 더 페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대학교 나오고 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평가가 좋은가, 시민들의. 아이고야, 헤릿. 네, 오훈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코너 누적 미션 201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서 급여를 줘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서로 경쟁하고, 무한 경쟁이 아니라 노력이죠. 예,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해줄 수 있을까. 민원 중에도 악성 민원인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뭐 귀싸대기를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민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아,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요즘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뭘 했다고요? 공무원 준비? 그러니까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하는 건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현실이라고. 왜냐하면 최소한 공무원, 아까 그래서 공무원 대학교를 만들자, 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예. 공무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노량진에 가가지고 컵밥 먹으면서 그냥 방콕에 가지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쓰잘데기 없는 사립대학교 다 그 폐쇄하고 거기를 공무원 대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공무원을 양성시켜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노량진에 다 그 고시원에 처박혀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악만 막힌 거죠. 아, 나는 공무원만 돼봐라.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대학교, 뭐 경찰공무원 대학교, 그러니까 그냥 그 경찰대학교가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고위 간부급만 그 경찰대학교가 있잖아요. 무슨 시험 합격하면 경찰학교에 갑니다만은, 그런 일반 네. 경찰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공무원 대학교들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공무원이 자기가 안 되더라도 공무원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든가 이런 거 행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네. 유능한 젊은이들이 사기업에 꼭 가는 게 유리한 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사기업이 완전히 그 양아치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정규직이 아주 쥐할 만큼 있고요. 그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뭐 파업하면 맨날 좌빨 빨갱이 뭐 무슨 뭐
무슨 뭐라고 하죠? 귀족 노조 개수작 하잖아요.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OECD 국가 꼴찌입니다. 꼴찌에 거의 가까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노조를 회사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노조는 회사의 친구거든요. 회사가 함께 끌고 가야 될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능력이나 애사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서로 챙겨가면서 이해가면서 갈 수 있는 파트너인데 그거를 눌러버린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노조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노조가 파괴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정규직이 점점 줄고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가 IMF 때 이제는 아예 파견, 그러니까 뭐 그 파견했다가 파견도 이제 문제 삼으니까 이번에 하청.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도 못 받는 거죠. 하청에 재하청에 재자 거기는 계약 해지하면 끝나고 또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계약하면 되거든요. 이런 재벌들의 폐해를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다 비호하고 봐줬다는 정경유착 돼가지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기업들이 왜 지금 사내 유보금 그 10대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해놓은 게 수백조예요.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고 있습니다. 지들 비자금 마련하고 있고 사내 유보금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가 그게 원래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게 풀려야 돼요 시장에. 왜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확실하냐면 그 돈을 정규직을 고용해가지고 애사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회사가 어렵더라도 버틸 수 있게 우리가 예전에 IMF나 이럴 때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게 그 노조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뼈 꺾는 그 아픔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노조들을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러니까 노조들이 일을 해요?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눈은 점점 떨어지고 예? 막 저기 뭐 중국이나 막 이런 데다가 공장 지어놓고 그냥 대충 모양 그따위 그냥 해가지고 막 파니까 삼성 폰도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어? 네. 삼성 그 저기 뭐야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사람들 죽어가고 노동자들 그거 만약에 다 케어하고 대안 마련했으면 삼성이 왜 존경받는 기업이 못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케어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지들 오너의 남는 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를 한 거죠. 그래놓고는 비싼 네. 변호사 사가지고 눌러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대기업 문화가 정말 쓰레기다. 나는 이재용이 구속되고 나서 나머지 재벌들도 다 구속되고 그 최순실 방지법, 부정부패 이 정경유착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전 무기징역까지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리면 지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가지고도 아직 많이 부족. 근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김영란법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저도 언론사 대표지만 저희 같이 작은 언론사는 뭘 누가 뇌물 주지도 않아요. 누가 막 협박하고 이러면 걔네들은 형사처벌 다 당한다고 구속되고. 근데 네. 언론사를 그냥 큰 언론사다 작은 언론사나 다 묶어놔 버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꼬투리를 검사가 꼬투리를 잡으면 다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김영란법을 공직자나 공무원 따로, 그 다음에 교원 따로, 그 다음에 언론인들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직업의 특수성이나 그걸 반영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하는 거에다가 다 쑤셔 박아버렸어요. 교원이나. 그러니까 뭐, 스승의 날 꽃만 사줘도 막 걸린다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법이야? 쓰레기지? 아니, 선생님한테 스승은 날 꽃 한 송이 주는 게 김영란법에 걸리고 커피 하나 사주는 게 김영란법이냐고. 이건 잘못된 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와 공무원은 칼같이 해야 돼. 제일 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원들은 공직자의 선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아니요. 공직자나 공무원은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교원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감안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네. 도리상에 하는 것들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자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은 네. 공직자가 아니야 교원도 아니야 그냥 사기업 사람들이에요 언론사 기자들은 근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는 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기자들도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너무 많잖아 사기업에 네, 언론사는 사기업에 기업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검사나 누가 정권에서 악의적으로 막 연결해가지고 하면 다 처벌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의 특수성에 맞게 법을 구분해야 된다. 김영란법을.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하나로 통합하지 말고 그 공직자, 공무원에 대한 김영란법,
교원에 대한 김영란법, 언론이, 저는 종교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종교인들도 청탁을 하거나 돈 세탁 도와주면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동의합니다. 법조인도 법조인들은 뭐 어차피 그 공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각 그 회사 솔직히 이 대기업이나 기업 관계에도 김영란법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뭘 하청을 줘요. 근데 접대받고 막 이렇게 이거 못 받게 금지해야 돼요. 왜 이거 확대 안 하는 겁니까? 기술력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도 뭐 대기업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 학교 뭐 동기야 뭐 후배야 어 뭐 친인척이야 이걸로 다 하거든요. 이것도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하청을 주거나 일을 계약을 할 때 투명하게 능력이나 이거에 따라서만 할 수 있게끔 김영란법이 사기업에도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웃기는 게 농축산민 죽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농축산민이 왜 죽습니까? 뇌물 주고 어? 뒷돈 뇌물 청탁으로 뭐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한우 주고 막 무슨 수산물 주고 어? 버섯 주고 그게 뭔 우리가 주고 그거를 바꿔야 잘못된 거죠. 유통 구조가. 화훼도 마찬 꽃도 꽃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 형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뇌물이나 그거 청탁하는데 화환이나 그걸 쓰는 게 잘못된 거고 정상적인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꽃을 집에다 꽂아놓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나 직업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꽃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지 부정청탁이나 이거 하는데 어, 꽃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해주니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는 그 종사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기 먹고 네, 사는 생계가 있으니까 부정부패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집에다가 꽃 하나 꽂아놓을 수 있는 직업 안정성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꽃도 사고 농산품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축산의 네. 문제점은 뭐냐면 대기업이나 유통그룹들이 그걸 사재기 해가지고 현지에서 살 때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통 맞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통 수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달걀 했잖아요. 달걀 미리 싸놨는데 네. 막 폭등하잖아요. 왜? 안 파니까 도매상에서. 근데 네. 나중에 미국에서 수입해오니까 그때서야 풀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유통수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유통구조에서 돈 해먹는 인간들을 철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꽃이든 수산물이든 다 살아납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은 제대로 받고 유통구조는 유통비만큼만 챙기고 나머지 소비자. 난 이런 거면 유통구조가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구조로 편의점 구조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유통구조 개선하면 이게 다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유진 형님 그러면은 그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유통구조가 쓰레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머리 아픈 얘기를 현피토론에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신 말씀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형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저 여자친구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오래 만났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이나. 아직도 사랑하고 네. 계시고. 아, 예. 아니, 웃으세요. 왜 사랑 안 하나 본데? 네? 어? 사랑 안 하나 본데 왜 웃어요? 사랑하냐고 근데 왜 물으면. 아니요. 참 여자친구가 좀 가슴 아프겠네요.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진중하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준비됐죠? 마음의 준비는? 여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네. 여자친구가 좋습니까? 유신이 더 좋습니까? 저는 형님으로 같이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형님이 훨씬 더 좋네요. 숨겨왔던 나의. 네.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더 표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전혀 뜻밖의 고백을 들었네요. 네, 나중에 한번 술자리에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네, 나는 여자친구에 대한 좀 이렇게 애정을 좀 표시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나중에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되는데 술자리에서는 유신이 낫다.
네, 참 충격적이에요. 약을 좀 드시고요. 저기 이제 그 정신과를 다니시면서도 약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드시고 전화를 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코세찬입니다. 또 올게 왔네요. 네, 코세청이요. 네, 말씀하세요. 아, 눈이 다시 떨리네요. 교수님, 제가 예. 자체적으로 이게 네. 얼마간의 자숙을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그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예. 먼저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김윤태 아버지 있잖아요. 네. 김윤태 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의적 책임이 없어요. 네. 그거는 제가 제 말이 맞다는 거를 네. 유신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두 번째는 그 유신 쇼 주제를 바꿔서 그냥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했는데 얘기하시라니까 아 얘기하세요 계속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맨날 그렇게 원미도 대먹거리면서 고도들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유신님이 남한테 잘못을 하면은 사과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유신님이 전체적으로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지울대감적인 태도가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핫 이슈 가장 문제되는 얘기로 시청자와 함께 네, 토론하는 현피토론 방송 꺼! 자, 하울링 울리잖아. 아, 나 진짜 끝까지 방해를 하네. 자, 오늘 참여 방송 끄라니까 고세청 고소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코세청.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네가 방송을 키면 하울링 이씨. 아니, 유신님이 방송 짬밥이 지금 방송 짬밥이 몇 그릇인데 지금 그것도 좀 치료 못 가고. 아니, 같이 놀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 업무 방해로. 시크하게 반응을 하시면은 자, 업무 방해로 형사 고소 검토합니다. 네. 더 이상의 고소드립은 됐고요. 방송 하울링으로 인한 고소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유신님 해명을 해보세요.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아니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인이 되었으면 눈치껏 피해 줘야지. 거기다가 방송을 켜버리면 그 소리가 사과하세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제가 아까 했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본인이 하울링 소리 때문에 죄송하고요. 네, 하울링인지 메아리인지는 뭐 죄송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신님이 지금 몇십 년간 클린 UCC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신님 본인은 정작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했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주 뭐 명쾌한 답변이었네요. 네. 자, 오늘 그 현피토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